우리 아이 진단과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통으로 묶어서 하나로 가입을 해야 될지, 진단과 수술비를 나눠서 가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미치겠어요. 보험왕님 제발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린이 보험과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 가입 시 3대 진단금과 수술비를 같이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눠서 따로따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 방에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저 보험왕입니다. 어린이 보험 1위는 독보적으로 현재 예상이지만 요즘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게 따봉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대비 가장 저렴한 농협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 제일 잘 나갑니다. 그런데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심사 기간 또한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농협 다음에 롯데손해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렸죠. 도담도담 어린이 보험이요. 그런데 10월 초부터 DB손해보험의 아이러브 건강보험이 저렴하게 출시되면서 보험료는 쫙 줄이고 DB손해보험의 장점인 수술비 보장으로 진단금과 더불어 매우 저렴하게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보험왕이 매우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이 좋은 농협손해보험의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아이러브 건강보험에 대해서 꼼꼼히 두 상품에 대해서 비교해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그러면 농협손해보험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보험 1종 30년당 90대 만기로 예시를 들었고요. 아무래도 가성비가 정말 좋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농협손해보험의 장점은 일단 납입면제가 폭넓어요. 암, 그리고 유사암. 유사암은 타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시 납입면제가 거의 안 되는데요. 농협손해보험은 유사암 진단시에도 납입면제가 되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신장 질환, 그리고 상해 질병 위장의 80% 이상 시에 납입면제가 된다는 게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 유사암 진단비가 2천에서 1천만 원 내려갔고요. 그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일단은 심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사 한번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병력 결과가 좀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고요. 그리고 예민하기 때문에 일단 심사 결과가 타사에 비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진단금이 좋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수술비는 종수술비와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가 보장 한도가 좀 적고 관여 비관여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 면에서도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시표인데요. 이제 남자아이 10세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해놨고요. 제 아이 첫째가 10살이거든요. 그래서 10살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3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원 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49,765원인데요. 위에 보시면 일단은 주계약, 기본계약 자체가 지금 5천만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 진단시 5천만원, 유사암 진단시 1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3천만원이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1천만원씩. 일단 여기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5천까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2천에서 3천 정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을 3천만원씩 했고요. 그 밑에 질병 수술비, 그 종수술비 71대, 그리고 상해 수술비가 각각 설계해놨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49,765원이면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이라 30년 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제로고요. 30년 이후에 환급금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그런데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수술비와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가 보장 한도가 적은 거, 그리고 보장 내용면에서도 DB손해보험보다는 좀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똑같이 구성해서 이제 DB손해보험의 아이러브 건강보험이에요. 아이러브 건강보험은 기존부터 출시가 되었지만 일단 10월 달에 보험료가 대폭 인하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보험료가 7만 363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해 후기장에 기본 100만원만 넣었고요. 최저로 넣었어요. 그 납입면제 특약 넣었고요. 암 진단시 5천만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시 2천만원. 이 농협손해보험은 1천만원인데 아이러브 건강보험은 2천만원. 이 부분이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30년 납 90대 만기로 했습니다. 그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3천만원씩 구성을 했고요. 수술비는 2대 지병 수술비가 각각
1,000만 원씩, 그 질병수술비가 매해 50만 원이에요. 일단 농협손해보험은 20만 원이었는데 일단은 50만 원, 그것도 매해 지급이 된다는 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6대 질병수술비와 여기 밑에 보시면 종수술비가 2,000만 원까지 구성이 되는데요, 2,000만 원이면 보험료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종수술비 5종 기준으로 1,000만 원으로 구성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신가 보험료가 73,363원이에요 일단 농협손해보험보다는 보장 내용면에서 좀 더 좋지만 보험료가 좀 한 2만원 정도 좀 차이가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유사암 진단 시 좀 보장이 좋은 거,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 매우 좋다는 게,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대 진단만 봤을 때는 농협손해보험이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농협손해보험 따로 할까, 아니면은 DB손해보험을 진단금과 수술비를 통으로 해서 따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 그러면 진단금은 농협손해보험을 하고 수술비는 DB손해보험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이 누구예요? 제가 꼼꼼히 비교해봤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NH농협 가성비구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일단은 3대 진단금만 넣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36,374원이에요. 일단 기본계약 5,000만원 들어가고요, 암 진단시 5,000만원, 내외과 허혈성 3,000만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시 1,000만원, 그리고 내외과 허혈성 수술비시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진단금만 따로 구성을 했고요. 예, 왼쪽에 보시면은 DB손해보험 수술비 플랜으로 제가 해드렸어요. 보험료 보시면 32,211원이고요 이 두 개 다 합치면은 보험료가 75,95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DB손해보험 하나만 3대 진단금과 그리고 수술비를 같이 묶은 게 73,363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따로 나눠서 가입을 하는 게 75,95원이란 거죠. 보험료는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좀 더 DB손해보험 진단금과 수술비를 넣은 게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그 이유는 일단은 농협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같이 했을 때는 보장내용이 DB손해보험 하나만 했을 때보다 보장내용이 썩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암 진단시 2,000만 원이 가입이 되었지만 따로따로 하면 농협손해보험이 1,000만 원 넣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긴 하겠지만 보장내용면서는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별반 차이가 안 나고요. 또한 DB손해보험 3대 진단금을 빼고 수술비만 넣었을 경우에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해부장에 2억을 넣던가, 아니면 특정 중대 상해수술비를 넣던가, 아니면 상해중환자실 10만원 넣어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상해중환자실 10만원 넣었어요. 의무적으로 이게 이 셋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넣은 게 보험료가 75,595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로 그냥 편하게 묶어서 하는 게 보험료가 73,363원이기 때문에 진단과 수술비 납입 면제, 그리고 유사암 진단 시 2,000만 원,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따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농협손해보험 하는 것보다 아일러브 건강보험, DB손해보험 이거 하나로 가입하신 게 딱 좋다. 무슨 뜻이 아니겠죠? 물론 DB손해보험 하나만 했을 때가 보험료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수술비나 그 유사암 진단 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도 좀 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정말 보장 내용과 그 다음에 통 크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DB손해보험 아일러브 건강보험을 하시고, 아 그래도 각각 유사암 진단시 납입면제 받고 싶어 이러시면 각각 분리해서 가입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농협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에 나눠서 가입을 했습니다. 농협손해보험은 3대 진단금이 매우 저렴하기에 3대 진단금만 따로 해드렸고요, 반대로 취약한 부분이 수술비 보장이잖아요. 수술비 보장이 가장 좋은 DB손해보험의 수술비 플랜으로 따로따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농협은 3대 진단금이 저렴하게 구성이 되지만 반대로 수술비 보장이 취약하므로 수술비 최강인 DB손해보험으로 보완을 하여 두 개로 나눠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한 회사로 원하신다면 농협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를 포기 못한다, 정말 수술비는 가성비 좋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싶다, 그리고 유사암이 1,000이 아닌 2,000원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DB손해보험으로 진단금과 수술비 가장 좋은 플랜으로 두 개의 세트에서 한 회사로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죠. DB손해보험으로 진단금과 수술비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할 듯 합니다. 예전에는 나눠서 한다면 DB손해보험은 진단비를 빼면 의무계약이 상해 위장이 2억이나
아니면 상해 중한 야시, 중대한 상해 특정 수술비를 넣음으로써 기본계약 자체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이 되므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도 나눠서 하고 싶다면 농협손해보험으로 진단금, DB손해보험으로 수술비 플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한 회사로 유사한 2,000만 원과 납입 면제, 그리고 수술비와 진단금을 통으로 하나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DB손해보험에 아이러브 건강보험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우! 수술비 1회 납, 그리고 종수술비가 관여, 비관여 구분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높게 구성을 원하시면 DB손해보험에 아이러브 건강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회사의 보험료 차이는 1-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장을 두둑히 원하시면 DB손해보험 아이러브 건강보험을 추천해드린다는 거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한 주평은 어린이보험 지존인 농협 가성비구 플러스보험. 이제는 DB손해보험의 I love you다.